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더 작은 내가 필요한 미래가 온다.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미래에는 인간의 뇌는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작아질 수도 있는 이런 미래에 자, AI가 인간의 진화를 바꾼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더 작은 내가 미래다. AI가 인간 진화를 어떻게 바꾸는가? 인공지능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논문에 인간 진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해서 저자 브룩스가 일상적인 AI를 사용하고 인간과 AI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불가피한 진화적인 변화가 온다. 그래서 인간의 몰락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노예화 같은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할까? 인간과 AI 상호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브룩스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잠재적인 진화 결과 이런 것을 추측을 해봤는데 AI 기술이 포식자와 먹이, 숙주, 기생충과 같은 경쟁자 간의 관계와 같이 자연에서 관찰되는 생물학적인 관계 비슷하게 인간이 저 삶의 진화를 거쳐 갈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브룩스는 역사적인 인간 발달을 통해서 동물에서 진화했고요. 동물이 진화하고 영향을 미친 여러 종족 간의 역학이 AI와 인간 간의 미래를 진화시킬 것이다. 어떤 프레임으로 변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역학과 AI 역할은 인간 AI 상호작용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작용과 유사할 수 있으며 그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은 뭐 비슷할 수 있다. 컴퓨터와 특히 AI 기반의 기술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인 행위자가 되고 있고요. AI가 인간 진화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래서 결국은 AI가 매치메이킹, AI가 이제 매치메이킹을 해요. 매치메이킹 중매라는 거죠. AI가 사람들 간의 친밀감도 알려주고 가상 우정도 만들어주고 형사 사법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AI가 이 인간 진화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는 최근에 진화적인 추세가 더 작은 뇌로 가속화되고 주의의 지속 시간이라는 데가 성격 유형이나 기분 장애, 감수성 선택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예측을 추출합니다. 이 사람은, 이 연구자는, 그죠? AI가 모든 걸 생각해주고, AI가 대신 다 정해주고, 결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인간의 뇌가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작은 뇌로 가속화될 수도 있다. 주의하는 지속 시간도, 그죠? 그러니까, attention span이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30분 공부하다가, 그죠? 20분은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러면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작은 아이죠. 주의 지속 시간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AI가 다 해주고 뭐 하기 때문에 성격도 달라지고, 기분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큰 뇌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의, 반드시 인간의 뇌가 더 작아진다라고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무튼, 더 작은 뇌가 미래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은 브룩스입니다. 브룩스 교수는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차별적인 생식과 그에 따른 유전자 빈도와 유전 패턴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게 있어서 개인의 삶도 바꾸고, 웰빙도 바꾸고, 행복이라는 것도 바꾸고, 많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AI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은 인간의 뇌가 적어질 수 있어요. AI가 다 대신해주고, AI가 상호관계 이런 것도 다 형성해주고,
삶도 어제 만들어지고 행복도 만들어지고 웰빙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오류가 어렵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오류가 날 수도 있다. 통제된 조건에서 유지되는 유기체 경우에 진화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아무튼 자, 이 브룩스라는 교수는 그죠? 브룩스 리뷰입니다. 브룩스의 리뷰가 인간하고 AI 앞으로 어떻게 뭐 변화가 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생물학 분기별 리뷰에서 이 사람이 브룩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AI는 인간을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죠. AI 뭐 인공지능 해서 그냥 머리만 크고 몸이 적은 이런 외계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학자는 생물학 분기별 리뷰에서 인간의 뇌가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AI가 다 대신에 생각해주고 AI가 대신 다 결정해주고 AI가 다 알아가지고 지가 처리해주고 공부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롭 브룩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지능 AI인가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달라지면서 인간이 진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어렵고 예외 현상들도 많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뇌가 적어지는 것만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아무튼 그런 하나의 예측입니다. 인간의 뇌가 적어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또 인간의 뇌가 필요도 없다 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죠? 재미있죠. 이런 예측을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더 작은 뇌가 미래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